미안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요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래서 사실 입원을 해야 되는데 입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고요? 어마어마한 차들이 계속해서 촬영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오늘은요 스파크인데요, 이거 신차가 900만원이거든요 튜닝 비용 1억, 진짜 1억, 어그로 없이 1억. 자, 이 차는요 더 넥스트 스파크고요, 수동 차량입니다. 차주가 2016년식이고요 신차가 900만원에 구입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억이 들여서 튜닝을 했습니다. 1억에서 조금 모자라는 게 아니고요, 아마 정확히 정산하면 1억에서 조금 넘치지 않을까 싶어요. 뭘 그렇게 했냐고요? 지금부터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앞부분 튜닝 내역부터 보면요, 그릭이요, 이거 튜니드 그릭이에요. 그리고 에어댐 들어갔고, 본넷 덕트. 너 스파크, 와 완전 본인 멋있는데? 본인이 이렇게 울룩불룩하면 되게 남성스럽잖아요. 원래 스파크는 경차고 되게 귀엽고 동글동글한 애가 울룩불룩 인상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엔진룸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은데 엔진룸 열어봅시다. 뿅! 여러분 소리 들려요? 말 200마리가 달리는 소리? 얘요 분명히 스파크인데 200마력이다? 터보 시스템 부스트 1.3바, 와 200마력. 엔진 압축비 작업했고요, 미션 LSD도 넣어놓은 거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기음 이따가 들어볼 건데 으악 피식 하는 거 들릴 거예요. 블로우 밸브 쪽 속에 숨어 있어요. 와, 근데 스파크가 원래 이렇게 엔진룸이 깐지납니까? 되게 멋있는데? 와, 근데 200마력을 얘가 버틸 수가 있나? 참고로 얘가요 순정 클러치가 녹았어요. 너무 출력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동판을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어마어마한 차를 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 차의 성능을 한번 제대로 보고 싶어서 궁금했는데, 며칠 뒤에 아주 자동차 대학교에서 행사 있잖아요, 거기에 얘가 또 짐카나로 출전을 한대요. 나랑 경쟁할 짐카나 출전 차량 못 이길 것 같은데 내가. 야, 이거 포르쉐로 힘든데. 와, 자 이제 드디어 이 차량 옆으로 돌아왔습니다. 옆에서 보이는 게 몇 개 있는데요, 에어덕트 주변으로 검정색, 요거 되게 예쁘지 않아요? 네, 얘 커스텀으로 들어갔고 카나드 윙을 붙여놨는데, 이거 질문하시는 분들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연질로 되어 있어가지고요, 네, 합법적인 겁니다. 그리고 얘는 픽싱 브라켓이라고 해서 범퍼 탈거를 쉽게 그냥 요거 이렇게 탁탁 풀면 되는데, 근데 예쁘기도 하다. 이거 약간 디자인적으로도 좀 예쁜 것 같아요. 자, 펜더는 살짝 요만큼 연장이 됐네요. 지금 보니까는 오버핸다 들어가 있고요, 휠 타이어는 재밌어요. 앞하고 뒤하고요 휠이 달라요. 앞은 T37 순정 휠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사실 지금 구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뒤는 뭘 껴놨냐면 NK를 껴놨어요. 그래서 앞, 뒤 휠이 좀 다르다는 거. 타이어는 15인치 들어가 있고요, 이 타이어를 자세히 보시면 없죠, 무늬가 없죠. 요게 레이싱용 타이어들이 주로 이렇게 생겼어요. 잘 보면은요, 머드 타이어들은 되게 요철이 심해요. 왜? 땅을 이렇게 쫙쫙 잡으면서 가야 되니까. 그리고 일반 우리 타이어들은 이렇게 빗살 무늬가 되게 많죠. 네, 이거는 그립감을 좀 더 주려고 그래요. 근데 얘는 레이싱용 타이어잖아요. 붕붕 나가야 되는데 땅에서 탁탁 그립을 잡아버리면 안 되니까 얘는 그래서 거의 무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우, 이 차 뒤에 따라가면은 차가 미끄러져 갈 것 같은데? 굴러가는 게 아니고? 확실히 이 차가요 앞, 옆, 뒤를 다 보면 바디킷이 예쁘거든요. 보면은 여기 옆쪽으로도 튜니드 에어댐 들어가 있고요, 뒤쪽에 주유구 보면은 리얼 카본으로 랩핑을 해놨는데 이것도 이렇게 옆에서 약간 포인트가 되는 미인점 같은 느낌? 제가요 뒤에 그냥 휠 뒤에 NK 들어갔구나 하고 넘어가려고 봤는데 밑에가 타공 디스크가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스파크는요 원래 드럼이거든요? 근데 너 왜 거기 있어? 이 여러분 레이싱 참여하는 차들은 뒤에서 이렇게 탁 잡아줘야 이렇게 뒤가 싹 미끌리면서 코너가 쓱 돌아가거든요. 얘는 전륜차잖아요. 근데 뒤에서 이렇게 딱 잡아주려면 얘를 바꾼 거야. 그리고 참고로 궁금해하시는 구변 됩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그럼 요 스파크가 요렇게 바꾼 게 많이 있느냐? 국내 딱 두 대. 그리고 또 놀라운 거 묔지 아세요? 그 두 대 다 튜닝급 한항으로 섭외했다. 섭외력 인정. 자, 스파크 튜닝급 한항 함께하고 계십니다. 뒤에 보면 스포일러가 일단 눈에 띄는데
얘는 이제 튜니드 스포일러를 넣어놨고요. 양쪽 옆은 차주분께서 커스텀으로 제작을 또 해서 추가로 붙여서 더 멋있게 해놨어요. 그리고 여기 미들 스포일러도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로 국내에 생각보다 스파크 튜닝 파츠들이 그렇게 많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주분이 하나하나 좀 제작한 것들도 많이 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들 스포일러 옆에 보니까는 리얼 스파크 넘버 2야. 그러니까 이 스파크 동호회인데 이 차주분이 넘버 2인 거야. 아, 넘버 2. 넘버 1은 어디 있어요? 잘생겼어요? 아, 결혼했어? 네. 넘버 2. 자, 그리고 디퓨저도 블랙으로 되게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이 차 튜닝 내역을 쫙 봤을 때 배기음도 진짜 기대가 되거든요. 일단 배기음 듣고 옵시다. 뿅! 마찬가지로 튜니드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아, 이 정도면 진짜 튜니드에서 광고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광고 전문 채널 이아나TV. 와, 실내 미쳤다. 이 차는요, 그냥 스파크 아니고요. 진짜 레이싱용으로 만든 스파크가 많네요. 일단은 앞쪽에 바늘 계기로 보이는 거요. 부스트 보이고 배기 보이고 수온 유압 요렇게 해가지고 앞에 바늘 게이지들이 있고요. 그리고 레이싱용 장갑. 아, 장갑 껴줘야죠 또. 그리고 이쪽에 헬멧. 크. 이쁘다. 풀 헬멧 예쁘다. 저는 약간 반모밖에 아직 없거든요. 그 있죠? 이게 크레용팝이 이렇게 쓰는 거. 그거밖에 없어서 이거 헬멧 좀 부럽다. 그리고 여기다 딱 껴놓으니까 여자친구 태우고 다닐 때보다 훨씬 더 딴지나네요. 자, 그리고 제가 앉아있는 시트는요, 정말 불편하지만 레이싱에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네 시트가 들어가 있습니다. 샤벨트 버킷 시트 들어가 있고요. 벨트도 6점식 벨트 샤벨트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리고 핸들도 보면은 스파르코 레이싱 핸들. 네, 레이싱 핸들의 특징은 안에 버튼이 많이 없어요. 최대한 단순화시키고 조그맣게 스티어링만 잘 되도록 스티어링 휠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커다란 거, 이거 뭔지 아시죠? 여러분 왜 그 영화에서 보면 이렇게 드리프트 할 때 이거 쫙 당겨가면서 이거 뭔지 알죠? 뭔지 알죠? 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튜니드 이렇게 새겨놨고, 가만히 있어봐. 이 기어봉은 스파크에 달리면 안 될 것 같은 기어봉인데 이거 너 왜 거기 있어? 이거 벨로스터 앤 기어봉을 스파크에 달아놨어요. 아, 어마어마한 차를 여러분은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열 공간도 궁금하실 텐데 2열은 사실 튜닝한 건 많지 않지만 탑 부분을 보게 되면은 롤케이지를 짜놨어요. 롤케이지 따놔서 뭔가 이렇게 뒤틀림도 좀 잡고 안전성도 좀 확보를 하고, 그래서 정말 이 차는 달리는 차다. 그리고 데일리로 이용하기에는 일단 시트 감부터 굉장히 불편하다. 그리고 또 뭘로 아는지 아세요 여러분? 이 차가요 연식이 2016년식이야 근데 내 키로수를 봤더니 키로수가 엄청 짧아요. 3만 좀 넘게 탔더라고요. 그렇단 얘기는 뭐야? 데일리로 이용하는 차가 아니라 이거는 타고 서킷 가는 차. 어우, 정말 제대로 튜닝한 차 오랜만에 만났습니다. 좋은데? 카터뷰 튜닝 끝판왕 스파크! 이 정도는 돼야 튜닝 끝판왕 아닙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보여드린 거 외에도 하체 풀보강 된 거라든지 필러볼이라든지 혹은 DLC 코팅, 이거는 진짜 레이싱카에 들어가는 코팅인데, 네, 그리고 일체형 쇼바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요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튜닝 내역에서 빠졌다는 거 요 부분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우 캠버 이런 거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이쯤에서 보여드릴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차주분 보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누구세요? 경기도 일산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윤중아입니다. 일단은 900만원짜리 스파크에다가 네. 1억을 발랐어요. 이유가 뭡니까? 사실 이제 이 차는 제가 평생 장난감으로 타고 놀려고 만든 차인데 사고 나니까 튜닝할 수 있는 파츠가 하나도 없었어요. 실제로 개발되는 전문 업체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이제 직접 하나씩 개발을 하면서 테스트하고 하다 보니까 터보도 3번 올렸고요. 그리고 엔진도 한번 갈았고 미션도 한번 갈았고 테스트하면서 이제 등속 조인트도 3번 뿌려먹었고, 그리고 모든 튜닝, 그러니까 스파크 튜닝 파츠들이 다 이 차를 기반으로, 그러니까 에어댐이나 스포일러나 이런 것들 다 저희가 개발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1억을 더 넘게 썼죠. 계산을 다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차 지금 데모카이자
그렇죠. 나의 평생 장난감이자 그렇죠. 솔직히 뭐 엔진 미션 뭐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차를 그냥 만드셨네요. 그렇죠. 이제 국내 난다긴다 하시는 분들한테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이제 그런 분들 찾아다니면서 하나씩 다 어렵게 이제 만들었어요. 자, 이렇게 튜닝 파츠 하나하나 만들면서 느껴지는 튜닝의 장점. 튜닝은 어떻게 보면 이제 남자들은 뭐 차나 어떤 뭐 운동이나 그런 것들 많이 좋아하잖아요. 제 평생 장난감을 하나 만든다고 생각을 해서 저랑 같이 평생 스트레스 푸는 동반자? 맞아 맞아. 여자들도 사실 애기예요, 애기. 애기 키우는 느낌으로 하나하나 파츠 채우거든요. 아, 오늘 정말 멋진 스파크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튜닝 끝판왕인데 본인 차 스파크 중에 몇 등이라고 생각하세요? 국내 이 출력은 아마 그 이제 매핑하신 사장님이 전 세계 아마 1등 출력일 거라고. 1000cc 경차 출력으로 200마력이 나오는 차가 없어요. 근데 이거는 사장님이 그러셨어요. 핵폭탄이라고. 아, 진짜로? 아마 아자데 모터쇼에서 만약에 저 이제 그때는 엔진이 부셔진다는 생각으로 탈 거거든요. 그날 차 뻗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이하나였습니다. 아자데에서 만납시다. 하! 이길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튜닝 끝판왕 도전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카톡 SULPANN, 이메일 87SN다음.net 그리고 인스타그램 이하나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도전자를 기다립니다. 우리 둘이 붙는 거예요. 아자! 어, 뭐라고? 한마디만 해도 돼요? 아, 네! 저 보고 해야 되나요? 네네, 여기 보고. 쉐보레 보고 있나? 네, 쉐보레 보고 있으면 그러니까 저희가 정말 스파크는 되게 사랑하는 분들이 많아요. 쉐빠라고 하죠. 쉐보레 차를 되게 사랑하는데 튜닝할 거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저희가 했던 거고 쉐보레가 사실은 계속 잘 이 스파크를 만들어서 계속 줬으면 좋겠어요. 쉐보레 보고 있나? 단종시키지 말고 쉐빠를 위해서 멋진 튜닝 파츠도 개발 좀 하고 옵션도 좀 더 개발 좀 하고 그러니까 일하란 얘기다. 나 말고 이분이 그러셨어요. 저는 쉐보레 사랑합니다. 끝!